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저번 주죠. 예, 4시까지는 해가 쨍쨍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상에 4시부터 비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아, 또 아침에는 4시까지는 그랬습니다. 해가 쨍쨍했기 때문에 아, 또 구라청인가. 기상청이 또 구라청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4시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남해군을 몰려와서 비를 엄청나게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북풍이 불어왔죠.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죠. 예, 엄청났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택배 노동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고객님들에게 상품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무서웠다.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장면, 제가 그때 그 정포 쪽에 있었는데요. 서면 정포 쪽에 있었는데 저쪽 하동 쪽에서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비가 쏟아졌죠. 아, 상당히 무서운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기후가 점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가 부릅니다. 위플래시.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WHIPLASH입니다. 위플래시. 사전 뜻은 채찍질이란 뜻이고요. 일상적으로 쓸 때는 자동차 사고 등에서 목이 갑자기 꺾이면서 찾아오는 채찍질 같은 고통을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고통이죠. 목이 꺾이면서 오는 고통인 갑작스러운 고통이 닥치는 거죠. 그만큼 이 위플래시 이 현상,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가 점점 이 위플래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급격하다는, 급격하다.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많았다고, 뭐 제가 경험상, 뭐, 어릴 때 경험해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해가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 현상이 더욱더 급격해졌다는 이야기. 더욱더 심해졌다. 완전 척지 위프레시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영향, 공기가, 대기 순환이 더욱더 급격해지는 것이죠. 공기가 뜨거워졌으니. 그리고 해수면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수증기들이 발생하고, 그 덕분에 대기가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위플래시. 예. 자동차 사고 등에서 목이 갑자기 꺾이면서 찾아오는 채찍질 같은 고통. 이 고통이 점점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3일을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 태풍 같은 거죠. 태풍 같은. 아니면 미국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런 역량, 그리고 지진 같은 역량, 폭염도 하나의 자연재해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폭우 이런 것들도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UN DDR 2020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에서 1999년과 2000년과 2019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2배 이상입니다. 20년간 비교한 겁니다. 1980년과 1999년, 그리고 2000년과 2019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0년에서 2019년 내 발생한 자연재해가 그 이전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보다 2배가 더 많아졌다.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그 양이나 그 다음에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지구 온도가 더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통계는 그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돼요. UN 재해위험 감소 사무국 사무국장인 마미 미츠토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달러를 위험 경감 및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재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최대 15달러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15배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예방을 잘하면 이후에 발생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피해를 15배나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나죠? 그리고 재난보건력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1달러를 투자하면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4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반시설들을 잘 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복구비용 4달러를, 즉 4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정부의 몫이.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방과 재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식의 양을 줄이는 것도 또한 필요하죠. 그러나 또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전자메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 전자메일에 보면 스팸 메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죠? 광고 메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광고 메일을 그냥 놔두면 또 온실가스가 발생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광고 메일 또는 스팸 메일을 치운다면 그것을 보관하는데 그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서 따르면 스팸 메일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만 무려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아우 엄청나죠. 1,700만 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메일 안에 있는 메일을 한 번씩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팸 메일이라든지 광고 메일은 바로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말 실천적인 실천운동,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데이터, 우리 소신 뭐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화질을 조금 떨어지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좀 그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다만 화질 좋게 본다면 그 영상을 보는 좀 내가 이런 영상까지 볼 필요가 없는 좀 정말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이런 영상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화질 좋게 영상은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은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좀 화질 좋게 보시고 그러나 굳이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동영상은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조금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팸 메일, 광고 메일은 매일매일 이렇게 지우는 것이 정말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질적인 행동이 되겠다. 내 욕망을 일부러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화질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 제 욕망을 참는 거잖아요. 화질 좋은 동영상을 누구나 보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참는 방법보다는 내 욕망을 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예. 스팸 메일이나 광고 메일은 매일매일 이렇게 오면 지우는, 삭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요것 또한 실천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환경 운동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 한번 할까요? 우디가 부릅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손을 잡고 걸었지. 너의 빛나는 모습을 담아 웃음꽃 피우던 그날. Oh, wow. 언젠간 다시 만날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 기억해 우리 약속해 꼭 다시 만나자. 같은 하늘 아래 않겠다 약속하자. 새끼 손가락 걸고 비가 쏟아지던 작년 이맘때쯤에 우산 없이도 행복했지. 맞아 그저 하나의 장면 너도 기억해줄래. 가끔이라도 꺼내볼 수 있게. 언젠간 다시 만날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 기억해 우리 약속해 꼭 다시 만나자. 같은 하늘 아래 우리 둘 잊지 않겠다 약속하자. 새끼 손가락 걸어. 있어도 곁에 내가 있던 걸 잊지 마. 우리의 그날 다시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너와 나 우리 둘이서 언젠가 마주할 날에 흘릴 눈물을 아껴두자. 새하얀 기억의 끝에 다시 만나자. 같은
오른쪽 손의 새끼손가락과 왼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그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합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욕망을 억지로 꺾자는 건 아닙니다. 내 욕망, 예,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보고 싶을 때 좋은 동영상, 예, 화질 좋게 보고 싶을 때 보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예, 광고 메일이라든지 스팸 메일을 치우는 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습관과 루틴은 틀립니다. 습관은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이고 루틴은 내가 의식적으로 몸에 배게 하는 그런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 예, 의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 습관을 길대로 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마 저기 19호 태풍이 필림픽 쪽에 아마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리핀 쪽에서 발생한 19호 태풍, 짬이라고 합니다. 짬이 필리핀에서 제안한 태풍 이름인데요. 뭐 장미, 빨간 장미라고 하는데 뜻이 짬이 이 태풍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뭐 다른 나라 기상청 중에 캐나다인가 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이 조금 흐린 것 외에는 이번 주말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손잡고 새끼손가락 긁고 약속을 합시다. 작은 행동. 큰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한 편을 또 소개를 할게요.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2016년 12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판도라. 예.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엄청났죠. 지진이 9.0 정도 되는 큰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죠?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여기는 아마 제가 예상 큰데 여기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인 것 같아요. 기장에 있는 부산 기장군 아시죠? 거기에 제가 저도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가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폐쇄된 상태죠. 오래되어서. 어쨌든 거긴 것 같아요. 거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진의 자연재해의 그 무서움 앞에 우리 인간이 한낱 인간이 아무리 잘 안전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안전하게 건설한다고 해도 그 자연재해 엄청난 지진에 결국은 인간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영화 제목 판도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영화가 개봉돼.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심파도 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에 심파 빠지면 뭐 그렇죠. 심파도 하나에 저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한번 쫙 흘리고 감동도 한번 받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무조건 심파가 물론 심파를 싫어하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 평론가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람으로서 봤을 때 너무 심파 없이 무미건조한 그런 영화는 썩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러나 이 판도라는 영화 나름대로 재밌게 정말 봤습니다. 물론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이런 그다음 수력이죠. 이런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생산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전기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왜냐하면 화력 발전소는 아무래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그에 비해서는 적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처리하는데 오염수를 처리하거나 연료봉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만은 그것 또한 그렇죠.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많이 짓는 무분별하게 이것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한두 개 정도라면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많은 그러나 주술주술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무조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재생에너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철학적인 세계관에 혼란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주주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희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또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해서는 또안 되겠죠. 이 두 현재와 미래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 제반 시설을 잘하면 1조 달러만 잘 투자하면 4조를 달러를 아낄 수가 있어요. 4배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정성 검사와 위험을 제거한다면 저는 원자력 발전소도 한 대안이다.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시오. 최소한 지진 9.0 이상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9.0 이상. 가능하다면 9.5 이상이죠. 현재 9.2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러나 9.5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제 2050년에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 그리고 그린란드의 언 땅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수많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포함되어 있거든. 녹으면 빙하가 녹으면 이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진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죠. 연쇄적인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없으면 땅 속이 텅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지진이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짓겠다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판도라 그 영화, 판도라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가능하면 12세 이상이니까 보시면서 아, 이 자연재해라는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 있는지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국 같으면 예, 자연 지진 같은 게 7.0 이상 쉽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빙하가 녹고 거기에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면서 땅속이 텅빈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싱크홀 아시죠? 예, 싱크홀. 부산에서도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죠. 그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지진이 발생하고 그 발생 지진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땅속에 지하수를 많이 쓰면 비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 더큰 피해를 줄수 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연재해의 그 무서움을 한번 느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사라져 버리. 운명에 처할지도. 김투또리 부르면 사라져. 난 가끔 쉽게 망치고 싶어 내가 쌓아온 노력들 누군가 아는 눈을 가리고 앞을 보는 게 편하다고 말해도 다 똑같은 걸 결국엔 내가 만든 것 작은 내 방,
사라진다. 사라져. 예, 사라짐. 물론 지구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지구 시스템은 계속 돌아갈 거니까요. 우리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생물도 같이 사라진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른 생명들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잘못. 우리야. 예, 지금 현재 펑펑 썼으니까.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펑펑 썼으니까. 뭐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반려견 또는 반려 고양이 좋아하시죠?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들이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까? 그들도 함께 지난 10월 9일 아시아경제에 난 기사입니다. 무덤으로 변해버린 제주바다. 제주바다입니다. 축 처져 허물허물 녹아내리는 연산호라고 하는 기사가 나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끔찍합니다. 이 연산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연산호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다고 이런 피해를 당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수원에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온도가 낮아졌죠. 해수 온도가 제주도 쪽은 한 27도 정도 됩니다.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그전에는 30도 이상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지 맨드라미라고 하는 이 생물체가 녹아내려버렸어요. 바닷속에서. 녹아내려버리는 거죠. 햇빛을 직접 받은 게 아니죠. 바다 속에서 그냥 녹아내려버렸어요. 지금 많은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야. 에어컨, 이제 또 기계 또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또 우리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생물들은 힘들죠. 적응하는데 힘듦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판도라는 영화 한번 아이들 한번 보시고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작은 행동이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또 우리가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뭐 육식을 한번 한 끼 정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예 스팸 메일을 지우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한테 예 그런 작은 행동들을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커피 라떼보다는 커피 를 먹는다든 하는 우유보다는 두유를 먹는다. 예, 우유. 예, 소를 키우는데 엄청난 지난 50년 동안 소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배 이상. 인간이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유 제품도 많이 먹죠. 예, 카페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갑니다. 맛있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마십니다. 그러나 한 번 마실 것 두 번 그 전에 한번 참는 거죠. 참아보려고 노력은 해봅니다. 노력은 합니다. 완전히 안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택배 노동을 하기 전에는 아예 카페라테를 안 먹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만 먹었는데 요즘은 저 택배 노동을 하니까 당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헐적 단식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만 먹거든요. 아침은 간단하게 계란 같은 거, 계란을 먹을 때도 있고, 요즘은 날이 더워서 계란을 안 먹고 있고, 아예 그냥 물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당을 섭취하려는 몸의 욕구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가면,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사장님들이 한번 커피를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제가 카페라테를 좀 달라고 합니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카페라테를 알아서.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카페라테가 먹고 싶어도 한번 참아보자. 요것 또한 하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4배가 차이 납니다.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떼하고의 탄소 발자국, 예, 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34배나 많습니다. 카페라떼가. 커피라떼? 카페라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라떼죠. 라떼. 뭐 라떼 종류가 그 정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하나의 무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질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우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만 사라지. 판도라. 영화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원전이 폭파했어. 예. 그러면 우리만 피해를 봅니까? 아니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봅니다. 인간이 풍요롭게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원자력 발전소. 물론 그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게 직접적 원인은 아니죠. 예.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죠.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때문에 발생된 건 사실 원인은 자연재해죠.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 그건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우리만 사라지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반려 동물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행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끼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태풍이 이제는 19호 태풍이니까요. 태풍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21.3개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했으니까요. 뭐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19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0호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10월달이 다가가기 전에 태풍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 태풍 만약에 두 개가 더 발생한다. 그중에 한반도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한반도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지금 27도거든요. 필리핀 쪽은 한 30도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태풍의 길이 우리 북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생각으로 한번 주의 깊게 기상 예보를 보셔야 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Kiss of Life가 부릅니다. 이글루.
이글루 IGLOO 이글루. 예, 네나구 잘 아시잖아요. 에스쿠모인들이 눈으로 이렇게 지은 집 있잖아요. 동그란 집. 그걸 이글루라고 하는데 이 잇지라는 가수분들이 제목을 이글루라고 했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가사를 보니까 이 노래가 대체로 번쩍한 걸 보니까 자기 매력을 과시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예, 매력적이. 자기가 자신에게 매력적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참 좋은, 뭐 좋은 거죠. 예,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자기 매력 으로 이글루도 녹일 수 있다는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이글루까지 녹이는 그런 매력적인 매력을 가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글루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예, 이글루. 예, 완전히 영어로만 되어 있는 노래네요. 번역본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노래는 나름대로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글루, 예, 이글루 눈이죠. 빙하, 영구 동토층의 빙하가 녹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2030년에 사라지죠. 영구 동토층의 빙하는 언 땅은 2050년에 완전히 녹는다고 사라집니다. 이글루, 예, 이글루는 죽을 수 있겠죠. 예, 이글루는 눈은 내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평균 기온이 오르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더워지는 것. 근데 이제 눈이 내리면 그것이 이제 금방 녹겠죠. 아무래도 북극도 온 땅이 녹는다는 것,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영상이 된다는 이야기.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영하가 되지 않다. 그러면 녹겠죠. 그래서 이글루 를 짓고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삶의 터진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13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입니다.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그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12일 날 사막, 뭐 시베리아, 어디 사하라 사막 아시죠? 사하라 사막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그 지역에서 연간 내리는 비와 맞먹는, 그러니까 연간 매년 1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이틀 만에 내려. 그래서 모로코에 있는 한 마을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사망했죠. 예,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기상이변이 이렇게 발생될지 몰랐던 것이. 이제 어떤 급격한 변화가 기후적으로 올지는 이제 예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다.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은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온 삶의 방법,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왔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에는 바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함 해봅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동안 해왔던 그 역사적 길을 한번 보십시오. 판도라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원자력 발전소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이겨내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그 위대한 정신, 삶의 본능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허각이 부릅니다. To Heaven.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울고 그러지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 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걱정만 하는 내게 해븐이죠. 투 해븐, 천국으로 보낸 편지. 어역을 하면 천국으로 보낸 편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천국으로 보냈어, 그죠?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천국으로. 그와 관련된 뭐 이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에 뭐 요런 거 비슷한 괴담이 중국 당나라 때인데요. 중국 당나라 현종 때입니다. 8세기 중엽이죠. 그때 당시에 현종이 들었으면서 당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거든. 근데 현종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당나라 현종입니다. 현종하면 생각나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아시죠? 예, 중국의 절세 미인 뭐 4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양귀비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양귀비 꽃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다. 양귀비 함부로 기르면 안 됩니다. 예, 예, 불법입니다. 기르는 것 자체가 알든 모르든 기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양귀비와 관련된 현종 때 안사의 난이라고 난이 발생한 안사의 난 두 사람입니다. 이름을 따서 첫 글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는데요. 난 이름을 지었는데요. 안녹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일으킨 난입니다. 무려 9년 동안 이 난이 이어집니다. 9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현종이라는 현종이라는 당나라 황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년 동안 난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제대로 제압 못 하고 있어요. 그럼 9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하층민들이 많이 죽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그러다가 뒤이어 나타난 왕이 헌종입니다. 앞에 왕은 현종이고요. 현종이고 뒤에 그 다음 왕은 황제는 왕이라고 안 하죠. 그건 황제라고 하죠. 황제는 헌종입니다. 헌종은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이 좀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신진 개혁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시켰어요. 그때 설종이라고 하는 사람 발탁이 되어서 개혁을 이루거든요. 그때 발탁된 인물이 설종이라고 하는 갈리입니다. 어린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 중에 수재인데요. 헌종의 눈에 띄어서 신진 세력, 개혁 세력이죠. 중심 인물로 등용되어서 개혁에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를 재건합니다. 부흥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괴담입니다. 이 설종은 매년 단오제 때마다 휴가를 받아서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한 번은 위주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거기에 뭔가 멋진 게 있었던 모양. 한참을 가다가 본인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참 후에 나무꾼 한 명을 만납니다. 나무꾼에게 아름다운 여기 근처에 불사가 있다는데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뼈있는 말을 합니다. 나라의 큰 난리, 네, 안산이 아니죠. 일어난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판에 누가 그 험한 길을 거쳐 한가라위 그런 사찰 따위를 유람한단 말입니까? 라는 뼈있는 말을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죠. 물론 헌종이나 설종이 개혁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부강을 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층민한테 골고루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죠.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관리자들, 황제 이런 사람들이야 뭐 좀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 만들어지고 투명한 시스템, 그 다음에 공직자가 되는데 소위 뭐 신하가 되는데 부를 가지는데 아니면 명예를 가지는데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낙수효과를 받으려면 우리 백성들, 민중들이 그런 효과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 실제적으로 아직은 백성들은 처참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설종이 위주로 향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9년 동안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치고 피폐해진 거. 그 상태를 이 나무꾼이 잘 표현한 거.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나라 하층민이 느끼기에, 백성들이 느끼기에, 민중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는 엉망인데 저 양반들, 저 관리들은, 황제는 이제 좋은 세상 왔다고 놀러 다닌다는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어쨌든 뭐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설정도 느끼면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멋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멋졌는데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 콜록콜록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쪽을 보니까 단약은 신선수를 수련하는 이들이 불로 장생하기 위해 만든 약물입니다. 약물. 신선의 그 뭐 마술, 요술 뭐 요런 거잖아요. 그걸 수련하는 사람. 뭐 뿅 사라진다든가 축지법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탄다든가 손오공처럼 그런 요술이라고 해요. 뭐 제주죠. 그런 것을 단련할 때 쓰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약물을 먹었네요. 그런데 그 약물이 보이면서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노성 하나가 앉아있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앉아있더라. 몰골은 완전히 쫙 골아서 뼈짝 골아가지고 완전 뭐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의 노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설정의 입장에서 개이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왜 이렇게 개이하게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성이 나를 보고 개이하다 하셨어? 내가 정말로 개이한 일을 알려줄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는 이 노성은 신선이 되기, 뭐 신선의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단약만 먹고 단약, 약이죠. 신선수를 부리는 신선의 요술을 부리는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죠. 단약. 단약만을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음식도, 잠도 자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 걷다가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에는 이파리도 없고 벌레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도 커다란 구멍이 하나 나무에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졌다. 그래서 노성은 감탄했다고 하네요. 이미 죽은 뒤에도 이리 위험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는 더욱 볼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 저쪽 나무 건너편에서 이상한 기이한 물체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는데 그 짐승이 아니고 새빨간 명주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다고. 그 여인이 오자마자 나를 좀 숨겨달라. 숨겨주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노성은 숨겨줬죠. 그 구멍 속에 숨겼습니다. 숨겨주지 말자 어떤
장군이 까맣게 생긴 장군이 나타나서 그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찾더랍니다. 여인을 찾더랍니다. 처음에는 노승도 잡아댔죠. 그러나 그 장군의 위험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결국은 그 여인이 있는 갈퀴수 구멍을 손가락질. 그리고 난 후에 이 빨간 치마를 입은 여인은 그 장군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이후에 당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멸망의 길. 실질적으로 현종의 아들이 죽자 현종도 이상한 정치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죠. 아들이 죽자 정신줄을 놓습. 그러면서 당나라가 세망의 길을 는 이야기. 요게 제목이 당나라를 멸망시킨 천사. 그러니까 그 노승이 본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인과 그 다음에 장군, 험악한 장군, 과연 둘 중에 어떤 자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자가 천사였을지, 또 어떤 자가 요괴였는지 알 수가 없는. 당나라가 멸망했어.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장군이 요괴일 수 있겠죠. 그죠? 빨간 치마를 입은 여인이 천사일 수 있을 것.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죠. 하늘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빨간 치마를 입은 여인이 예 악마일 수, 악마 뭐 요괴일 수 있겠죠. 그 장군은 진짜 천사일 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지금 지구 온난화 이 문제는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생태계, 모든 생태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재일간, 인재. 예방을 잘하면 예 네 배의 복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